네, 지금 T7의 FG 버타입 버전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, 이 지금 확실히 이 MG랑 다른 게 이 라스트가 달라요. 달라서 여기가 지금 훨씬 MG보다는 타이탄은 지금 경기를 한 30분 이상, 그다음 워밍업 포함해서 약 1시간 가까이 지금 신고 있는데, MG인 경우에는 1시간도 착용을 하고 나면 여기가 그 폭이 좀 편하게 넓어 퍼지면서 딱 피팅이 되는데, 지금 이건 전형적인 그 FC 타입의 쉐이프를 갖고 있어요, 라스트를. 그래서 그 MG보다 훨씬 발볼이 좀 타이트하게 느껴지고,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잔디 상태가 뭐 보시면 괜찮은 보이죠. 이제 괜찮은 잔디 상태인데, 여기도 마찬 여기 지금 제가 운동하는 아침 운동하는 것도 거기서 지금 FC 타입으로 사용했을 때 스터드 프레셔 이런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고, 스터드 안전성도 문제가 없는데, 처음 신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 MG랑 이 라스트가 다르다 하는 건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. 제가 확실히 지금 느끼는 게, 처음 이 H5를 신었을 때 발볼 라스트가 약간 차이가 있나 하는 정도 느낌이 있었던 건데,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. 이 FG 타입이 지금 어쨌든 조금 더 글로벌화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, MG는 우리가 흔히 그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그 H나 이런 것처럼 라스트가 약간 다르게 나오듯이, 이 제품의 MG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나 할 정도로, 어쨌든 최초 신었을 때 지금 라스트의 느낌이 MG랑 다소 다르다. 시간이 조금 더 경과해서 뭐 경기를 조금 더 많이 치르면서 어퍼가 누구로 텐션이 떨어지면 그때 조금 더 다시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, 어쨌든 지금 1차적으로 신어 봤을 때 느낌은 확실히 라스트가 좀 차이가 난다. 구조가. 네,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